아, 우리 이제 강현욱 씨 결혼 7년 차입니다. 아내분과는 네. 강사와 수강생으로 아하. 처음 만났어요. 천근에 반하셨다고. 네,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예뻐서. 와. 그러니까 네. 본인의 수강생. 수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이제 여러 공원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을 때가 아하. 있었어요. 무료로. 버스킹 하듯이? 네, 그냥 가서 막 지나가던 강아지 산책하던 분이 네, 그런 분 중에 하나였죠. 그럼 혹시 마음에 네. 들어서 갑자기 그 버스킹 같은 걸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나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분을 네. 약간 아니,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제가 숙맥이어서 아, 그런 거는 아, 못하고 그런 거는 못하고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도 MC인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아니었는데 네, 네, 네. 저도 제 롤이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까 그렇지. 말같지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살던 원룸에 그냥 바로 그날 들어갔어요. 어? 와? 칫솔 들고. 어? 칫솔 들고. 당일날? 칫솔 위에. 너무 세다. 어떤 첫날이야? 만난 첫날? 아니면 만나고 3일 됐나? 네. 3일 만에 그 아내분 거 받아주나? 아니 아내분이 저는 첫눈에 반한 거죠. 아니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분명히 아까 뭐 약간 본인이 내성적이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서. 네, 제가 숙맥이어서 그런 거는 살던 원룸에 그냥 바로 그날 들어갔어요. 칫솔 들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아내분이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네. 첫 만남에서 네. 장인 어른이 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했다면서요? 제 아내가요. 아버지가 이제 미국 분이시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한국 분이시고요. 키가 2m세요. 키가 2m요? 예. 물어보셨어요. 한국에 사세요? 27살 때인가 8살 때 처음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그 근데 말을 저보다 잘하세요. 키가 큰 미국 사람이면 네. 저도 봤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되는 분이면은 무슨 봐볼 수 없죠. 말을 저보다 훨씬 더 한국적으로 하시고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강 씨라며 그 어디 강신가? 라고 하세요. 미국 사람이. 장모님한테 배우, 장모님한테 배우시고. 이북이. 네. 본이 어딘가? 순간 내가 어디 강시지? 아 맞다. 본인은 지금... 마음속으로 영어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예. 영어를 해야 되나? 뭐. 정파도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네. 근데 그 장인어른은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조남이? 제가 항상 엘더라고만 들었어요. 엘더? 엘더? 네. 성, 성만. 아 성이에요. 예. 성 어디 엘더씨? 궁파가 무슨 궁파가 어떻게 무슨 궁파가 궁파가 뉴저지 궁파예요? 버지니아 궁파.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일 하세요,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말하기로는 통번역으로는 한국에서 정말 손꼽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미도 씨 아니세요? 이미도 씨 여자분 아니야? 정말 이 말을 내가 했으면 형이 화를 엄청 더럽게 많이 내겠네.